누가 봐도 험상궂은 비주얼과 포악한 성격을 자랑하는 그 이름 상어, 바다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기서도 꿀꺽 저기서도 꿀꺽하며 최상위 포식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다하다 이제 상어가 상어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해양계를 발칵 뒤집은 상어를 삼킨 상어 사건,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남극해. 당시 한 연구팀이 바다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곱상어 포획을 시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곱상어 포획 성공! 곱상어 실물 영접의 순간만 기다리며 아주 천천히 곱상어를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연구팀의 눈에 포착된 경악스러운 장면. 여기 난데없이 등장한 거대 상어가 곱상어를 통째로 삼켰다고 하는데요. 곱상어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지켜보던 연구팀도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상어가 상어를 삼킨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자,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아주 어두컴컴한 심해. 그곳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상어? 그런데 앞서 봤던 상어는 빼박 상어로 보였지만 이 녀석은 글쎄요. 과연 상어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로 평범함을 거부했는데요. 얼핏 보면 길치 같기도 한 이 녀석, 과연 정체가 뭘까요?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찾아낸 결과 드디어 알아낸 녀석의 정체는 바로 고블린 상어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귀 상어라고도 한다는데요.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상어들보다 코끝이 유난히 긴 게 정말 마귀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만약 제가 실제로 마주친다면 바로 기절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달랐던 생김새 탓인지 먹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는 고블린 상어. 그중 하나는 바로 상어라고 하는데요. 역시 상상 초월 생김새만큼이나 먹이도 기대 이상을 자랑하네요. 그러나 다음 상어에 비하면 고블린 상어는 약과에 불과했다는 점. 마지막을 장식할 그 주인공은 바로 여기는 미국 플로리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한 어부는 물고기 사냥에 나선 도중, 이게 웬걸? 운수가 좋았던 탓에 상어도 그냥 상어가 아닌 무려 귀상어를 포획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귀상어의 배를 가른 순간 그의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맙니다. 그건 바로 귀상어의 뱃속에 상어 시체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만 해도 무려 34마리였다고 하니 정말 놀랄 노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상어들이 상어까지 포식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지금, 겉보기에도 거리두기 해야 할 것 같지만 이젠 상어적 거리두기 지침이라도 내려야 할 판국인데요. 혹시 모르죠? 요즘 세상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것처럼 상어도 흉흉해지는 게 아닐지.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